스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며드는 사람도 있죠. 서로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인간관계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스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변하고 나도 변하고 생살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다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흘려보내는 건 어떤가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 하고 계신 거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처받고 사람의 치유받는 시간 BTS 06.13 Good FM 4월 2일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어거스트 D라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사람 파트 듣고 오실게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슬픈 걸까? 사실은 두려움이 큰 거잖아. 함께 미래 그리던 우리는 없고 싸움 오래 성들을 부셔버린 것은 우린 걸. 승패가 없는 게임이라지만 난 언제나 게임 loser. 모든 걸 주겠다던 우린 모든 것을 push. 그리고 떠나지 사랑이던 사람이든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야. So far away you're gone. Getting far. Too far away, you're gone. I know I have to know. Yeah. So tell me, scared, not frightened, go. I know you know anything, there's no. So tell me, scared, not frightened, go. To go, he doesn't know. 떠가는 사람, 사람 사랑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 사람 스쳐간 사람, 사람 사랑은 사랑으로 완벽할까, 완벽할까? 그래 말야 이타적인 게 어쩌면 되려 이기적이네. 널 위해 한다는 말은 곧 내 욕심에 기에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건가. 채우지 못한 반쪽 자리여서 삶은 저항과 복종 사이의 싸움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외로움들과의 싸움이네. 눈물이 터져나오면 그대 울어도 돼. 울어도 당신을 돼. 사랑받기에도 이미 충분한 충분한데. So tell me, scared, not frightened, go. I know you know anything, just know. So tell me, scared, not frightened, go. Nobody doesn't know anymore. Yeah.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온 쿨 FM 꿀 DJ 슈가 10D예요. 지난 며칠간 내린 봄비로 인해 전국 산불 51건이 다 꺼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긴 가뭄에 바짝 말라있던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줄 말 그대로 담비였는데요. 4월을 담비같이 촉촉하게 적셔줄 노래가 마침 오늘 1시에 발매가 되었다고 해요. 오프닝 곡을 듣고 왔죠. 어거스트 D가 부르고 아이유씨가 피처링한 사람 파트 2. 노래 너무 좋던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아우 너무 좋아요. 오빠 너무 좋아요. 아우 좋다 하시는 분 너무 많네. 정말 그렇죠? 좋아. 노래 너무 좋아요. 피처링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늘 계속 뭔가 스케줄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반응들을 이렇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이제 제 동료 이제 분들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사람 파트 2 뭐 간략하게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람이라는 곡을
어거스트 DC가 내셨잖아요. 3년 전에. 그때 만들어 놨던 노래입니다. 파트 2가. 근데 조금 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있었어요. 원래 원 제목은 사람 파트 2가 아닌 그냥 사라. 미음과 이응이 없는 사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음을 넣든 이응을 넣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라? 그냥 살아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모니터 돌렸을 때 내가 워낙 애정하는 곡이기도 했고 사람 파트 2 사람의 연결된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더 나은 비하인드들은 이제 또 앨범이 나올 때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더 풀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되게 옛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너는 지금 그대로 완벽해.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저는 어거스트 D는 아니고요. 저는 슈가입니다. 네, 좋아하는 뮤지션 어거스트 D 음원 많이 들으세요. 자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오프닝 곡 가사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아 요거 이야기 좀 해야겠다. 요거 가사 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곡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믹스테이프 작업을 그 D2 믹스테이프 작업 그다 이거 같은 사람이니까 어거스트 D 맞고요. 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때 당시로 이미 만들어놨었고 Savage Love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전에 써놨던 구절이었고 어쨌든 Savage Love를 할 때 이제 제가 요 구절은 가지고 와서 좀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놨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8이 나오기 전에 사실 써놓은 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8에도 나가는 거죠. 영원이란 말은 뭐래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맨날 가져와서 저러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 이제 그 공개가 늦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뭐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 그 오프닝 곡 가사에 그 사랑이란 말 어쩜 순간의 감정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게 조금 더 찾아보면 사랑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이고 사랑으로 인해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목적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기쁨과 큰 슬픔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 참 뭐라고 이야기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만큼 사랑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랑과 사람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모집 받았잖아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슈디가 그 고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셨어요. 거의 한 3만 개 넘도록 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하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곤란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도 사연이 너무 많은데 오늘 내가 얼마나 방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예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삐지게 나오고 약간 더 자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된 평범한 직장인 아미입니다. 저는 본투비 덕질 체질이어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확 빠져서 덕질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는데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연인, 가족, 친구 간의 사랑보다 다른 차원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제 인생의 힘든 시기에 정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사랑을 하냐고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10년지기 남사친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재밌다. 어떤 혼란을 하고 있을까?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준 친구여서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최근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술을 같이 마신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무 건강하고 있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고 밤늦게라도 겨우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 엄청 퍼부어 마시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안 꺼내고 아이 뭐 이거는 뭐 그린라이트네.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어떻게 돼야지 좀 가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안 꺼내고 그냥 웃긴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올랐는지 예전에 저를 잠깐 좋아했다가 아예 마음을 접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다른 여자랑 연애하는 거, 썸 타는 거 다 봐온 저로서는 놀랐던 게 그 친구가 좋아하면 티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티 안 나게 그냥 잠깐 좋아했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막 남자로 보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친구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둘이 만나세요 그냥. 지금 딱 보니까 만나세요 둘이. 지금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해피엔딩인데. 일단 솔로가 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어서 결혼하세요 둘이 하시면 되나? 뭐가 고민인 거야?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건 거잖아. 너무 사람들한테 대어서 이런 편한 관계가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 그 친구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많이 쌓였는데 이 신뢰감에 속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건 절대 내 바 아니에요. 그 친구랑은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고 싶은데 단순히 이성 친구인데 깊은 관계가 되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 친구랑 노는 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봄 타서 쓸데없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결혼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건가? 편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결혼하세요. 그렇잖아. 내가 볼 때 둘 다 마음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겠네요. 저는 이제 그 예지 씨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했구나. 이렇게 되게 풋풋하고 너무나도 예쁜 이런 모습들. 너무 좋네요. 아유, 재밌네. 자, 다음 분은 요술공주 민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쉽디. 연애를 오랫동안 쉬다가 5년 만에 연애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연애 한 달차 요술공주 민키입니다. 한 달 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랑 너무 비슷한 공통점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지내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가자 하면 가고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먼저 저한테 궁금한 것도 없고 같이 하고 싶거나 같이 가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저는 꽁냥꽁냥 이러쿵저러쿵 오늘 또 내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선한 감정이 커지고 이런 선한 감정에 대해서 말해보려 하다가 혹시 내가 이 사람의 속도를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 더 참아볼까 하면서 속만 애닫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없는 걸까요? 이 사람 저한테 마음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한번 이 사람에게 이런 말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말 꺼낼지 너무 어려워요. 쉽디 도와줘요. 예지 씨 아까 예지 씨 보셨죠?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결혼까지 예지 씨. 일단은 뭐 연애를 하셨네요 한 달.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이제 급급한 시간이죠. 그리고 가장 뭐 설렐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야기를 해야죠. 사실 뭐 제가 막 성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약간 조금 그게 좀 수동적이에요 그냥. 뭐 매사에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뭐 메뉴 그냥 통일되게 시키고 뭐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면 알지 않을까요? 전화도 하고 싶고 꽁냥꽁냥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때서야 알겠죠. 상대방은. 그래서 대화와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멤버 같은 경우도 대화 소통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한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대화를 해보시면 이제 한 달 되셨으니까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호연 씨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호연이라고 합니다. 26살 남자예요.
흥미로운데? 남성분? 최근에 이제 사랑스러운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미키고요. 아까 위에 분은 민키였는데 이번엔 미키네요. 여친이 슈가형 팬이라서 저도 형한테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요코하마 단독 공연 꼭 보러 갈게요. 티켓을 과연 구하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다름 아니라 사랑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미키 누나는 저보다 두 살 많은 연상이고요. 간호사 일을 해서 주말이나 야근을 하기도 해서 많이 바빠요. 저는 미키 누나가 너무 좋아서 자주 보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요. 저는 평일에 일을 해서 시간이 맞지 않네요. 집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는 괜찮은데 자주 보러 가면 부담될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네요. 슈가 형의 멋진 조언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건 뭐 근데 제가 그 이 두 분의 성향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본인의 시간을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항상 모든 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람 성향을 좀 알아야 돼서 근데 거리가 좀 있다. 이사를 가셔야겠네요. 이제 우리 미키 씨가 있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게. 근데 이게 근데 사람 성향 따라 좀 달라서 이게 막 불쑥불쑥 찾아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분에서 잘 이제 합의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볼까요? 슈거빠 너무 진행 잘해요. 역시 갓윤기 다 나왔네. 감사합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보라색 하트 고맙고요. 슈가슈가는 좋다. 사연들이 너무 약간 사랑스러워. 약간 연애 그 막 프로그램이나 연애 드라마 뭐 이런 사랑 로맨스물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귀엽다 사람들이. 자,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내주신 분 이름이 민윤기 이혼녀님께서 보내주신 누가 보면 오해해요 진짜. 오해해. 나 미혼이고 나는 자, 사연 안녕하세요 쉽디님. 저는 제 남자친구와 중학교 때 연애를 시작해 거의 8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제가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대단하시다. 물론 8년이면 정말 두꺼운 사랑을 하고 어마어마한 추억을 함께 보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요. 이런 제가 요즘 하나의 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꽃 구경을 가자고 이것저것 이것도 제가 먼저 이야기해서 서로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너무 설레서 꾸미기도 하고 치마도 입고 엄청나게 방방 붕 뜨는 상태였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추리닝 바지에 맨투맨을 입고 나온 거예요. 본인 딴에는 굉장히 꾸몄던 걸 수도 있습니다. 사연이 갈게요. 누구는 몇 시간 고민해서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누구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고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서운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저번 크리스마스 때도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좀 꾸미고 나오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친구는 사실 엄청 꾸미는 것에 관심도 없고 만사가 귀찮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치만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일에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이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날은 상관없으니까 데이트하는 그 하루만이라도 꾸민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꾸미지 않는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저도 저를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애인의 모습이 좋은데 제가 이상한 건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슈트님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나 팬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왜 제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몰라주나요? 그죠? 저도 이제 근데 저가 평소에 진짜 안 꾸미고 다녀가지고 물론 이제 팬분들 만날 때는 전에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옷도 입고 헤어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러지만 근데 남자친구분이 뭐 애정이 없어서 안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에 이제 잘 모르거나 잘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방법 어떨까요? 우리 저기 민기 이혼녀님께서 착장을 하나 짜요.
이대로 입고 오라고 그냥. 옷을 뭐 선물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자, 이 브랜드 이거 무조건 입거나 안 나오면 나 집에 갈 거야. 뭐 요런 식의 방법. 그리고 이제 예, 꾸미는 거를 뭐 저랑 어릴 적에 옷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옷을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 너무 많은 옷을 입다 보니까 편한 옷만 찾는 건데 또 반대로 하면 이제 태영이 같은 친구는 어릴 적에는 옷에 정말 관심이 없다가 꾸미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붙여서 지금은 너무 이제 패션 너블해진 케이스다 보니 몰라서 못하는 거죠. 요거는 한번 그런 식의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수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평소에 막 애교 있는 타입이 아니고 작은 칭찬에도 부끄러워하는 경상도 여자인데요. 우선 저희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 혼자 돈도 벌고 저를 케어해주셨죠.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종종 헤어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신 엄마한테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지만 고등학교 저학년 이후로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오글거려서 표현하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하며 포옹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잘 못하십니다. 이게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 경상도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근데 아실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부모님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만나면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그게 좀 있지. 근데 가끔씩 이게 툭툭 그냥 아 엄마 사랑해 뭐라고? 아 사랑한다 뭐라고? 아 엄마 사랑해 이 정도 아 엄마 사랑해 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컨셉으로 가신다면 일석이조죠. 사랑한다는 말을 방금 또 네 번을 했잖아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무게를 주는 게 있죠. 뭔가 이게 막 그런 분리를 좀 많이들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이건 좋아하는 거고 이건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도 사랑하는 거고 어떠한 거를 보고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면 꼭 연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 너무 보기만 해도 귀여워. 사랑이지. 커피 마신데 너무 맛있어. 사랑이지. 커피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야 사랑이라는 거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도 없고요.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털애기가 아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강아지별로 간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고 잊고 싶지도 않고 그리움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강아지나 TV에 나오는 강아지들만 봐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앞으로 다시는 다른 털애기를 가족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이겨낸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도 그렇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너무 이쁜 홀리를 사랑하는 슈피님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아, 근데 이런 사람은 좀 많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제가 사랑 파트 2에 이제 가사에 나오는 게 그거인 거잖아요. 상실은 무엇 때문에 슬픈 걸까? 사실은 두려운 게 슬픈 거야. 근데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잖아요. 영원을 다짐을 하지만 우리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죽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면으로 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털에게와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좋겠어요. 근데 물론 10년이라는 그 털에게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강아지가 그렇게 갔으니 그건 알겠지만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꼭 이 친구를 잊기 위해서 또 무작정 어떠한 친구랑 함께 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최고다님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냥 충분히 아프시고요. 충분히 그것들을 온전히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뒤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먼저 강아지별로 간 이 친구도 그걸 원치 않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나랑 같이 지냈던 저 친구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할 겁니다. 아무튼 참 누군가가 떠난다는 거는 슬프죠. 자, 진저슈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슈디. 저와 남편은 아미 부부이고 어허? 여기 칭찬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아미 부부. 남편은 제가 옆에서 윤기메리미를 외쳐도 저는 타격받지 않는 만레방입니다. 남편과 같이 부산콘을 갔는데 남편은 스탠딩 1열 중앙, 저는 스탠딩 맨 뒷자리였습니다. 제가 제발 양보해달라고 애원하고 양보 안 해주면 이혼이라고 협박까지 했는데 너무 귀엽다. 남편은 양도 불가라면서 결국 양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양도 불가지. 이번 어거스트 D 투어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콘서트 티켓 두 장 어렵게 얻었는데 남편이 또 좋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더 좋은 자리에 포도알을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요? 슈디의 유창한 언변을 빌려 포도알 전쟁에서 남편을 설득 배려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래요. 저한테는 두 분은 똑같은 소중한 팬분입니다. 이 남편분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티켓팅을 더 잘하시는 걸로 이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아직 대기 중이구나. 자, 댓글 잠깐 볼까요? 아, 내가 좀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력이 좀 안 좋았어. 와, 부럽다 콘서트. 부럽다 콘서트. 저는 제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 압도적인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열릴 때 매진은 될까?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 연결 됐나요? 됐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호빈이? 어디 바로 왔지? 어떻게 바로 왔지? 야 숨만 쉬어도 알아. 숨만 쉬어도. 야, 내가 아직 예상했던 게 아닌데 이거는? 호빈이 숨만 쉬어도 알지. 바로 알지. 바로 알아버리지. 역시 슈가 형이네. 형님. 그래, 너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일단 발표 축하드리고요 형님. 고맙고. 역시 나의 슈가, 너의 슈가. 고맙고. 역시 프로듀싱 슈가, 너무너무 잘해 슈가. 아니 뭐. 형님.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하시잖아요. 제가 또 이제 고민 상담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요 형님.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해 나는. 저요? 뭐 설마 군대? 그거 아니야? 나 그건 줄 알았어. 아니야.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알아서 해야 될 거고. 네. 아니 뭐 저는 사랑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 사람과 사랑이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사랑이요, 사랑. 너는 뭐가 문제니? 저의 고민은요, 형님. 우리 아비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형님. 그건 나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병이야 병. 병이라고 생각해. 불치병.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야 그냥. 지금 제 목소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어.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사실 그냥 이거는 뭐 형이 뭐 고민 상담 한다길래 그냥 했던 이야기고.
네, 형님 그 발매 축하드리려고 연락했어요, 형님. 많이 들어줘. 아, 뭐 이미 많이 듣고 있고. 아니, 아까 아까도 네. 봤잖아. 예? 네? 아까도 봤잖아. 아, 그쵸. 아까도 봤죠, 형. 형 뭐 얼굴 좋아 보이던데, 형님? 아, 요즘 좀 올랐어, 물이 얼굴. 물 많이 올랐네. 난 나이가 들면서 좀 얼굴 정리가 된 것 같아. 아, 그래요? 옛날에 날 것의 아,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형님, 제가 또 저녁에 형을 위한 또 선물을 또 뭘 선물 올린다고? 예? 난 선물 준다고. 난 또 뭐 또 뭐 또 어비가 또 또 좀 부족한 거 생각 안 나 했지. 형님 축하드려요. 앨범 기대할게요. 고맙다. 사랑한다. 네, 부탁할게요. 아유, 너무 뻔하다. 호흡이 다 나오는 거. 네, 좋았다, 근데. 좋았다. 자, 댓글 볼게요. 갓블레스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종교가 없어요. 호비, 호비맨이니, 오케이. 콘서트 오고 싶다고요. 저도 정말 더 많은 분을 초대를 하고 싶지만, 이제 저의 과거의 저에게 이제 해주고 싶네요. 은기야, 넌 좀 더 큰 데서 해도 됐어. 큰 데서 해도 돼. 넌 뭐 돈까지는 할만해. 그냥 그것만 해. 돈 정도만 해라고 했었어도 참 좋지 않았을까 저한테. 내가 이제 그 그릇이 간장종지라 난 매진 못 시킬 줄 알았어요. 감자함을 설쳤다고 내가. 자,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외에도 정말 많은 고민 사연들이 접수가 됐어요. 그만큼 사랑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랑을 탐구하고 연구해왔으며 철학자들, 시인들, 과학자들까지도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사랑엔 정답이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조금 가벼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저 또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걱정과 고민을 나누자는 뜻인 거죠. 네, 이렇게 1부가 끝나가는데요. 1부 마지막은 미니코너 슈띠에게 물어봐 타임입니다. 슈띠에게 물어봐! 슈띠에게 물어봐. 사연 신청받는 폼 밑에 슈띠에게 물어봐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저 슈띠에게 궁금한 것들을 솔직하게 대답드리는 코너입니다. 여기 질문 진짜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 모르는 질문에 다 답변 드리고 싶으면 그럴 수 없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바로 타이머 보이시죠? 타이머. 야, 이거 리셋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케이 됐다. 2분입니다. 2분 설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겁니다. 2분 지나면 바로 노래와 함께 1부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네요. 네, 가겠습니다. 자, 2분 타이머 시작. 오빠 막창집 언제쯤 열 계신가요? 저 본업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막창집은 나중에 뭐 언제 모르겠어요. 슈띠의 요즘 고민은 뭔가요? 저는 이제 콘서트 이번 앨범 디데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이건 앨범을 들어보셔야 돼요. 뭘 먹고 그렇게 잘생긴 거 남중에 이쁘게 생겨 필요도 없나요? 이슬이라도 먹어야 돼요. 이슬 뭐 다른 이슬을 먹죠. 용희씨 야옹 한 번만 그냥 슈띠는 잠 안 올 때 어떻게 하나요? 안 자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에서의 보컬 민혁이 기대해도 부분인가요?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띠 윤기 메리가 일종의 밈이 되었는데 메리미의 송구라서 슈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서 감사합니다. 아미가 제일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저 연습, 뭔가 준비할 때, 그리고 앨범 만들 때 생각 많이 합니다. 요새 오빠의 최애 간식 궁금합니다. 간식과 잘 맞는 음식 알려주세요. 저는 간식 자체를 잘 안 먹어요. 그 밥을 먹습니다. 밥을 더 먹습니다. 슈띠는 연락할 때 문자 통화 중 뭘 선호하죠? 저는 문자를 선호합니다.
쉽디는 군만두가 좋아요? 물만두가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슈가 오빠는 물복이 좋아요? 떡볶이 좋아요? 어, 저는 물복이요. 궁금한 건 하나야. 너 왜 그렇게 귀여워? 타고나기를 그렇게 귀엽게 타고난 건데. 자,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 추천해주신 여행지 있을까요? 휴양지 위주로 가세요. 처음이시면 사람 파투가 있는 이유를 알 수 이유가 뭡니까? 어, 그러게요. 제가 써가지고 멤버들 다 우통 까지 끼고 그러는데 혹시 오빠는 벌써 생각 없으신가요? 사실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선정적이야 그렇게 되면. 화려하게 염색이 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컬러는 뭔가요? 다 했어요. 다 해봐서 뭐 꼭 해보고 싶은 컬러는 없습니다. 저 최근에 또 염색을 했죠. 새치 염색을 좀 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 누군가 될 수 있다면 누굴까요? 전 제가 좋아요. 힘들 때나 아쉽 때나 시작은 뭐 즐거웠었네.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소 게임 이젠 난 지겨워졌네. 반복된 시소 게임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었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차처면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진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멋진지 끝을 내보자고. 반복되는 She's so game 이제 그만해. 사람이 잠깐 다 하긴 하지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끼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 전가 예념 싸우게.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겠네. 들여다오면 부시 누군가는 결국 이곳에서 내려야 끝이 날 듯하네. 섞인 서로 위한 어척 나와는 말고 이젠 결정이 안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 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 더는 말고.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바람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바람 내가 없는 이 시소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진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멋진지 끝을 내보자고.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하렴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하렴 네가 없는 이 시소 위에서 내려.
취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슈가의 이제 솔로곡 이제 취소 듣고 왔는데요. 연인간 사랑하는 감정의 차이를 시속 게임에 빗대어 표현한 곡으로 언제나 수평적일 수 없는 관계를 잘 나타낸 곡이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곡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냥 노래지 뭘. 그 곡에 대한 그 해석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노래 좋죠. 이렇게 1부에서는 사랑에 관한 고민을 해결했다면 2부에서는 사람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더 어려운 게 사람. 사실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포괄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트레스의 주 범인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 관계가 굉장히 더더욱 더 중요한 시대죠. 사람의 사회적 정의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고 고유한 성격과 신념 및 경험으로 인해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고 10,000명 있으면 10,000명이 다 다르고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있다면 도플갱어지 않을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또 그만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도 많겠지만 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그 고민 슈디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둥탁.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놀랐어요. 박가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슈디님. 제 이름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은 해줄래? 입니다. 응? 해줄래? 뭔가 되게 외국 이름 같은데 해줄래 그러니까 해줄래 이런 느낌. 직계 가족 포함 이모 삼촌 숙모 사돈의 팔촌 엄마 친구들 엄마 친구의 딸 아빠 친구들 아빠 친구의 와이프 등등등의 부탁을 들어주며 이름만큼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아 어떤 심부름들을 주로 해주냐면요. 홈쇼핑에서 이거 좀 주문해줘라. 인터넷에서 이거 좀 주문해줘라. 사진 편집해줘라. 포토샵 해줘라. 이거 처리 좀 해달라. 저거 알아봐달라. 뭐뭐한테 필요한 거 알아봐달라. 은행 업무를 보는데 알아봐달라.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거는 이제 싫어요 버튼 눌러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 아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각종 디자인 부탁도 받는데 영역을 뛰어넘어 각종 디자인 부탁이 들어오죠. 디자인 대통합.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홈쇼핑 주문 부탁을 받으면 8번이 어디 홈쇼핑인지 검색해서 주문하고요. 심지어 언젠가 한 번은 이별한 날 다음 날 사촌 오빠가 곧 서울로 가니 집을 알아봐달라고. 야 이거는 그건 해라 그냥 너가 좀. 이거는 사촌 오빠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물론 제가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가족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지만 각 한 개씩만 부탁해도 세 분이서 부탁하면 저에게 세 개의 일, 전 일하다 말고도 그 부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물론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가끔 일이 너무 많거나 지치는 날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가이가 최고다 라는 말, 엄마가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거나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 가이 같은 딸이 있어서 좋겠다 칭찬을 하시면 거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젠 뭔가 두세 다리를 건너서 사람들이 저한테 연결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빠 친구분이 와이프 지인분한테 저희 엄마를 통해서 연락해서 신발을 짓고 해줬습니다. 저 어떡하죠? 주변에서 가만히 안 냅두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이제 가희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을 달라. 내가 주문을 해주면 돈을 달라. 건당 얼마? 건당 얼마? 그게 이제 가희 씨의 주된 이제 수입원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 진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못하겠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그건까지 내가 하면 내가 할 게 너무 많다.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싸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싸우라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비탁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처음에는 호의였지.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걸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저도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사인 CD 요청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 뭐 지인의 뭐 아버지 뭐 친구의 지인의 뭐 지인의 이제 아버지 과부하고 온단 말이죠. 작업을 하는 시즌이냐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이 딱 보시고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거는 다툼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는 안 볼 거 아니니까 유연하게 대처해 봅시다. 유연하게. 댓글 한번 보시죠. 아우 댓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오늘 좀 얼굴이 괜찮네.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댓글 읽고 있습니다. I love you,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아,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소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아미입니다. 저는 흔하지 않은 직업을 가려서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신기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동네 어른들은 왜 시집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어디 오시랍들이 넓은 거야 어른들이 그러고 있냐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미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부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라도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주변 직장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사회에서 그 나이엔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기준에 뭐 부합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쉽디도 사람들 시선 선입견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쓰고 꿋꿋하게 음악을 했는지 자신감을 찾는 쉽디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PS 쉽디의 Nevermind로 큰 위로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옆에서 시집은 미안하고 취직은 미안하고 이런 어른 되지 맙시다. 우리 진짜 때 되면 갈 거고 때 되면 할 거고 결혼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뭐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왜 본인의 그 생각과 가치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동네 어른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농구라는 직업 굉장히 왜? 나 너무 좋은데? 좋잖아요. 직업이 일산 토마토 집 나오나? 근데 뭐 시선 선입견 진짜 제가 엄청 많이 그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아득바득 그냥 막 내가 다 이길 거다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삶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선과 선입견은 사실 증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해낼 수밖에 없어요.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뭐 그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을 찾는 방법 약간 본인이 UFC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뿐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아, 또 와이프가 또 있네. 슈가 와이프 짱짱걸 천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우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한다니까 진짜.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미운데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 길고 행복했던 기억도 너무 많아서 화해 아닌 화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매한 사이로 있는 건 걔나 저나 둘 다한테 상처받는 일 같은데 미움이 남아있어서 완전히 회복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 끊어낼 수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친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상처를 많이 받느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래요. 저는 사람하면서 뭐 친한 사람들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동료인 우리 멤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시기마다 친한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친구랑 평생을 친해야 된다는 뭐 누가 뭐 헌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서로의 그런 시원섭섭한 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거는 과거잖아요. 못해요 그거는. 내가 원해도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도 떨어져 있으면 또 그리워질 거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단 말이죠. 떨어져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더 보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천천히 두고 뭐 갑자기 이 친구가 없어지면 막 세상에 나의 친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상처라는 거는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댓글 한번 볼까요? 남편 건강하세요. 하트. 이거 이제 쭉 보면 이 특히 친구 관계는 이제 요 말은 꼭 하고 가고 싶은 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선을 넘지 뭐 물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더 친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겠지만 저는 저 뭐 제 사담이지만 저 되게 굉장히 친한 형님 있어요. 친 형님 있는데 저보다 형님인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존대를 하죠. 그 형님도 저한테 존대를 합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왜 말을 안 놔? 하지만 저는 그게 편해요. 그것도 그게 편한 거야. 그런 것처럼 근데 말이라는 게 이제 참 어려운 게 그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선을 넘냐 안 넘냐. 근데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너는 지금 선을 넘었으니까 나는 내가 도망갈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뭐 그러다 싸웠다 친해졌다 싸웠다 친해졌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행복하자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없고 재미있게 받아치질 못해요. 상대방과 티키타카가 없는 제 직업이 1대1로 재활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이라 끊임없이 환자와 대화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받아치지 못해요. 한 번씩 정적이 흐를 때마다 식은땀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던져야 할지도 어렵고 혹시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다 너무 쉽게 대화하고 치료하는데 저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매일 고민입니다. 도대체 그런 말 주변과 문장 센스는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쉽기도 이런 적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게 커요. 정말 저는 뭐 어릴 적에 우리 웅변 뭐 학원 뭐 이런 거 뭐 스피치 학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행복하자님 절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택시 어플 보시면 조용히 가겠다 버튼을 하면 이제 기사님이 대화를 안 하는 것처럼 이게 수다스러운 손님 고객이 있는 거고 안 그런 고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재활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할 때 누가 말 걸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할 말도 별로 없고.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행복하자 님입니다.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 물론 뭐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이제 고객들도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를 원치 않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우 재활할 때 우리 행복하자님이 딱 계셨다면 제가 더 빨리 복귀를 했을 텐데 묵묵히 재활만 열심히 했을 텐데.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자,
미사는 평생 아미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겐 8살 위에 오빠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오빠가 대학에 입학해서 집을 나갔어요. 대학에 입학... 아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했다. 뭐, 이게 집을 나갔다는 게 집을 네, 떨어져 살게 된 거죠. 집을 나갔다고 해서 입학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집을 나갔나 싶었네. 그래서 저는 오빠와 보낸 시간이 아주 어릴 때밖에 없어서 지금도 만나도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하고 요즘 그냥 친구들보다 연락도 안 하고 생일 축하 메시지만 보낼 정도. 오빠는 어떡했다. 왔는 이거는 오빠는 머리도 좋고 대기업에서 일해서 자주 비교를 당해서 미웠을 때도 많긴 한데 오빠 동생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이제 고민해봐서 늦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어색해지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가족도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친하게 지내기 원하시고 또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안 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지만 안 친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시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친해질 방법 이게 이제 새로운 친구와 친해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 뭐가 있을까? 혹시 그 이런 거는 취미가 동반이 돼야 돼. 요거는 이제 그 오빠분이 무슨 취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게임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뭐 운동이면 운동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오빠 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취미가 이제 같아진다면 급격하게 친해지겠죠. 원래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친해집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유정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슈가슈가슈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답니다. 왜 끝인 줄 알았네. 그래서 잘 지내주는구나 할 뻔했네. 슈티 사연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자판기처럼 명확하게 동전 넣은 만큼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슈티 저는 친구들의 생일을 정말 잘 챙기는 편이에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 을 상상하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선물을 잰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노력해요. 진심을 담은 편지도 쓰고요. 근데 얼마 전 한 친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준 만큼 돌려받고 있느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B가 있는데 그 친구의 생일마다 저는 적어도 나름대로 좋은 선물을 해줬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고 저는 그 가격을 찾아보니 가격을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 A가 어느 날 제가 받은 선물을 보더니 선물에 성의가 없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 B에게 준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가방, 향수, 티셔츠 등등인데 받은 선물은 1만 원대 바디로션, 립밤, 텀블러였거든요. 선물들을 고르는 기준이 세일 상품인지 여부 같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제 선물을 살 당시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SNS에 소위 말하는 플렉스를 전시하는 친구예요. 새로 한 노트북이나 옷 등을 늘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생일 선물 때문에 그 친구와 저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서운하고 막 미워지려고 해요. 하지만 그 친구를 잊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호구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 곧 그 친구의 생일이 또 돌아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내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물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가 조금 선물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선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어떤 걸 좋아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가지고 그러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냥.
주지도 맞지도 말자. 그러니까 저는 성격 자체가 뭐 밥 한번 얻어먹으면 밥 한번 무조건 사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물 받았을 때 제가 또 리액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못해요. 어,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선물 주지도 받지도 말자. 제가 이제 마음의 짐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 친구랑 관계는 계속 가야 되고 그냥 우리 유정아님은 선물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이 친구가 잘못했네. 왜 그래? 대충 좀 비슷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섯 배 차이 나는데 이거는. 그리고 저는 그 뭐 SNS라고 여기 표현돼 있지만 저는 사실 소셜 미디어 SNS를 잘 몰라. 아직도 이렇게 막 물론 뭐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뭐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주변사람한테. 아 근데 나는 야 저 주변에 그 플렉스 하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플렉스 한다고 사실 멋이 있지가 않잖아요. 어, 이 친구 잘못했다. 어, 정아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친구 잘못했다. 5만원이 가면 5만원이 와야지. 나는 5만원을 받으면 6만원으로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또 그만큼 돌려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어, 앨범과 이런 작업들을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다음 사연 읽어보죠. 자 SIRO 시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쉽디 하트. 어, 하트 스티커 붙여줘야겠다. 하트 스티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렵겠지만 직장생활 간 인간관계가 어려운 건 해결이 어렵네요. 직장 상사가 윗사람한테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본인 승진에만 눈이 멀어서 너무 함부로예요. 어딜 가나 있지. 싫어요 버튼. 안타깝게도 윗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퇴사하더니 악순환의 반복이랄까. 쉽디의 쿨한 답변 기대합니다. 솔로 앨범과 콘서트 기다리며 힘든 현생 이겨내고 있으니 꼭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슈디의 쿨한 답변이랑 소소한 응원 한마디 기대합니다. 아 형 이거 왜 그래. 어른들이 선배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잘하긴 해. 정치를 잘하는 거야.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직장에 있지 말고. 아 근데 이거 이게 내가 이제 본업이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잘. 근데 다만 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떠한 직장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생활을 사회에서 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배우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과 그걸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무슨 뭘 하고 나왔어요. 뭐 퇴사했어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 기등으로 해요. 여러분들 사회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요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직장 선배의 상사를 내가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의 그 인생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쟤는 원래 저런 놈이지 뭐. 그럴 수 있지. 로 가시는 방법을 꽤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잘 진짜 선배들 그러지 마세요. 응? 아주 그냥 응? 막대먹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자 마이구미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친한 후배가 있어요. 같이 일하게 된 지 약 3년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아이인데 꽤 많이 똑똑하기도 하고 성격도 저랑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여전히 친하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할 말을 좀 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애두르지 않고 바로바로 말하는 점이 참 많이 비슷하긴 한데 요즘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죠. 상처가.
전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의 어린 친구여서 회사가 아닌 곳에서 각자 위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빡깜빡 한다거나 말 실수, 특정 가게 호칭을 잘못 말하거나 하는 것들이 할 때면 그 친구가 아 언니는 모르면 말하지 마요. 꼰대 언니. 예? 싸가지가 없네.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이건 아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꼰대라고? 등등 말을 하는데 웃으며 잘 넘어가긴 하지만 돌아보면 상처가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린 친구들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괜히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잘못한 거 이거 아무리 봐도 얘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후배 7살 어린 친구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 내가 또 꼰대 소리 들으려나? 아니잖아 이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모르면 말하지 마요? 꼰대? 내가 진짜 꼰대한 보여줘? 저는 최대한 꼰대가 안 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항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늙지 않으려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본인이 그런 말 실수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잘 못해요. 저 또한 그랬고 어릴 적에. 저는 사회화가 좀 된 이제야 좀 인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어릴 적에 뭐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리워하시는 뭐 화양연화 이럴 때 날카롭게 생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사람 자체 그때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이것저것 지금 제가 이제 집 떠나산 지가 이제 13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좀 저도 이제 좀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랬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말이 좀 심하네. 근데 이제 뭐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겠죠. 그 많은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화 연결. 좋아요. 전화 연결 가능하나요? 전화 연결 오케이.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지민이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네. 너야? 안녕하세요. 아, 야, 진짜 이거 너무 뻔하잖아. 오비랑 지민이, 아, 너무 뻔하다 이거 진짜. 왜 이래? 어우 제작진 왜 이래? 어. 지민입니다. 네, 지민아. 지민 언니는 뭐가 고민이에요? 아, 여기 또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셔가지고요. 아, 무슨 고민이야? 네. 아, 잠깐만. 이거 빌보드 핫100 1위 가수 아니야, 이거? 아닌데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야, 핫100 1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아. 앞에서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뭐가 고민이야? 핫100 1위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고민이야? 예? 아니다. 뭔 고민이 있어? 예,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셔가지고 연락드렸는데요. 이 수수로움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친구가 많이 생길까요? 친구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 많아야 필요 없죠. 그냥 친구, 뭐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 꼭 해결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아니, 아, 네. 아니 왜 뭐 지금 충분히 뭐 나도 너의 친구지 뭐 우리 멤버 다 친구지 뭐 네. 같이 일하는 이제 뭐 의전팀 네. 스태프들도 다 친구지 뭐 이미 친구 많은데 왜? 아, 예, 알겠습니다. 해결. 아니, 아 친구 많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 좀 용기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 필요도 있다. 아, 용기를 한번 내어보아라. 그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뭐. 그게 용기.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싸가지 없는. 왜 사람이 없어? 잘 지냈어요? 왜 사람이 없어? 아니 말투가 이런 건데 어떡해.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요즘 더더욱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슈치타하고 난 이후로부터 아 인사를 네. 먼저 이렇게 밝게 네, 어디 가면 아, 밝게 하진 않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해요. 이상하게 써 말투가 슈치타고 나서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뭔가 다가가기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약간 편한 분위기를 만드시는군요. 어, 왜냐하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좀, 모두가 요즘 같은 시기에 또 그래 핫백 1위까지 해서 더 불편해졌다고. 아 나 같이 있는데 밑에서 보는데 아 막 1위 가서 옆에 있으니까 주눅 들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 고민은 해결됐니 지민 어린이? 아 예 해결 됐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인이 아이 뭐 이런 거 좀 해주라고. 네 한번 해보고 서로 보고 친구가 생기면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아 근데 생기면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겠습니다. 네 치킨 한번 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들어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 나는 그 진짜 진짜 아미 분들이랑 통화를 하는 줄 알고 아 솔직히 좀 긴장을 좀 했었어요. 이거 진짜 이야기를 잘해야 되니까. 네 두 아미가 찾아왔네요. 제이홉이라는 아미 그리고 지민이라는 아미. 고맙고 들어가고 자 댓글 볼게요. 인스타그램 답장을 해달라고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들. 아 좋네요. 지민 때문에 배꼽이 사라졌어요. 자출한 배꼽을 좀 찾아가야겠구만.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7시 12분 가열차게 달리고 가고 있습니다. 1시간 12분 이제 뭐 이제 또 저는 오늘 굉장히 바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과 사랑 우리가 영원히 풀어야 될 난제입니다. 난제. 뭐 2000년 전에도 사랑과 사랑으로 힘들어했을 거고요. 6000년 전에도 사람과 사랑으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이미 인지를 해야 돼. 그냥 이건 힘든 거야. 그냥 외로움 같은 거 평생을 함께 이제 숙제처럼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전 특히나 이제 사랑 관련된 곡을 많이 안 썼는데 그게 제가 너무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걸 굉장히 낙간지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미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그럽게 우리 수많은 선조님들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아프겠지 맞고 그냥 아프다 하고 넘어가면 아니 또 때리면 안 되지 때리면 근데 그냥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빠른 시대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 소속감을 이제 사람 직접적인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얼굴을 한번 본 적 없고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가족과 친구한테는 소속감을 못 느끼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를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현재에 집중합시다. 지금에 좀 집중합시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 그건 내가 과거에 내가 했던 거야. 미래,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갈 거 아니잖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미래에 내가 짊어져야 될, 그건 미래에 대해 나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남을 미워할 에너지는 독이에요, 독. 우리는 독을 좀 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 사랑하고 아낍시다. 가끔씩 이렇게 나를 좀 안쳐줘야 돼. 난 나를 사랑해. 난 나를 사랑해. 지금 다 보고 계신 분 다 따라해요, 빨리.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로맨틱한 관계, 우정, 가족관계, 직업적인 관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보니 아까보다 더 다양한 고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인간관계도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설프게 에이 뭐 좀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저기 끄세요.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내 댓글창에 아이 뭐 그런 거 뭐 나가세요. 이거 나는 못합니다. 용납 못합니다. 바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강하게 가야 된다고. 이건 아주 그냥 근데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일방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상호관계가 있는데 관계는 상호작용이거든요. 어찌됐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뭔가 2부를 마치는 분위기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그럼 2부 마지막 코너 10대에게 물어봐. 아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몰랐겠지만 이것저것 이제 그냥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보기 하세요. 자, 2분 동안 제가 답변해드린 겁니다. 자, Let's go. 앨범과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10대의 자기전 루틴. 저는 자기전 루틴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븐 타투 도대체 어디 있을까 모르겠지. 아유 어디 있을까. 나도 몰라. 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멋있고 섹시하다 다 하는 거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렇게 태어난 건데 쉽지는 운명적인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국악풍 노래가 정령 대시타가 마지막입니까?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 아미의 마음을 여유같이 잘하는 우리 슈티 비건이 뭔가 혹시 타고납니까? 이건 좀 재능이 있다. 이건 좀 나는 재능을 좀 타고났다. 사실 좀 이게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능글 많아진 것도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 잘하고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대학 무조건 붙으세요. 무조건 붙어. 이거는 붙어라. 붙어서 와라. 서울대 합격해라. 킹받아. 댓글 킹받아. 자, 농구 잘하는 대구 사람 다 잘생겼나요? 마치 슈가 오빠처럼?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던 음식이 뭐예요? 나 뭐였지? 오늘 샐러드 먹었는데. 샐러드 맛있었습니다. 슈가 힘피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것도 좀 타고난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예요. 어쩔 수 없어. 유지하는 방법은 햇볕을 덜 봐야지.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하면 얼굴 많이 타. 쉽디는 목격자도 거의 없는 편인데 목장 말고 친화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생긴 게 탈 자체가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이게 뭐 목격자가 안 드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네. 쉽디가 최근에 갖게 된 꿈이 있다면 사상 목표라고 줘요. 저는 콘서트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슈피님의 사랑 표현과 애교 듣고 싶어요. 몇 가지 사랑하는 거 알려주세요. 이 정도 사랑한다라고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멤버들한테.
기분이 왠지 꿀꿀해 내 하루는 바닥에 썩이고 또 하루는 창공에 손하네 댓글 좀 읽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겠습니다. 옹알이 아는 용기 귀엽다. 오늘 매력이 비처럼 내려와서 쭉쭉 스며들고 있어. 제가 요즘 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슈치 타고 나서 이게 어디 가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 계속 진행하려고 그러고 막 정리하려고 그러고 내 슈치 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인간을 변화시킨 그런 프로그램이죠. 요즘 좀 입담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전문 예능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의미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노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아예 그냥 이 위버스를 라디오 컨셉으로 할까 그냥. 응? 그냥 평소에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이제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작가님을 붙여주세요. 피플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일부를 부를 수 있습니까? 파트 2 말하는 거죠? 잠깐만 갑자기 이러면 또 모른다고 내가. 프롬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나 당황한다고. 여러분들 프롬포트는 저의 동료입니다. 제가 좀 생각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사랑이라는 말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날 뭐 이런 거 뭐 오빠 슈가 a very great song you are a genius 아주 좋은 노래 당신은 천재입니다 요거대좀 이제 제가 천재 호소인이 될 것 같아서 천재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얼쩍부터 이제 좀 많이 들으면서 음악 했어요 참 잘 부르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선곡 참 좋죠 다음 꿀 FM 언제예요? 언제 하지? 이거 하려는데 스텝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필요 없어요? 뭐 기사님도 계셔야 되고 근데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뭐 글만 써주면 나는 하지 하지 네 내가 그렇죠 내가 항상 저는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민윤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일하는 방식이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둡니다 그냥 콘서트 감독님 은규 씨 뭐 콘서트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하세요 그냥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냥 시키면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작가님들 들으시고 이제 잘했어 뮤직비디오에서 너무 잘생겼잖아 너는 항상 그렇게 잘생겼니 아니 뭐 헤매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를 좀 이제 풀어드리자면 원래 이제 아이유 씨가 이 노래에서 한 후렴을 다 부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지 노래.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요청을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됐어요. 급하게 콘티를 수정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저 예산으로 이제 촬영을. 물론 저 예산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또 아이고 또 날 썼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나가 바로 나가버려. 썼어요. 왜냐면 내가 쓴 사람이니까 내가 알지. 야 노래 지민이 같은 안무 있나요? 대답해줘 윤기야 부탁해. 사람 파트 2의 안무.
춤추기 좋은 노래는 아니에요. 잘 먹고 건강 유지. 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건강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지 요즘 건강 상태.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흑마늘 영삼도 챙겨 먹고 이제 녹용도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화면에서는 보시겠지만 제 나이가 올해 서른 하나예요. 우리 집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동안이죠. 동안 호소인. 내가 동안을 호소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 내 고양이 볼래? 아 그 고양이 사진 올리는 그 무슨 법이 있대. 그 댓글 날 때 고양이 사진 올리셔야 돼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 뭐 안 될 땐 하지 마요. 나도 작업 집중 안 될 때 안 해요. 아 슈가의 가사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가사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타임라인이 가끔씩 꼬일 때가 있는데 아 저는 사람 파트 2 3년 전에 딱 썼을 때 아 누가 쓴 거야 이 가사 너무 잘 썼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좀 담담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제 가사의 단점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너무 안 어울린다 두둥탁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자 오늘 DJ 오늘 DJ 10D 너무 즐거웠고 너무 힘든 일 중이었는데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지금이 7시가 넘었는데 퇴근을 안 하신 건가? 그 회사 나쁜 회사. 우리 스태프분들 하이브는 그래도 좋은 회사. 우리는 바로 이제 야근 수당 바로 나가잖아. 바로 나가잖아. 아니야? 아니야? 흐뭇하게 웃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직원들은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에게도 야근 수당은 달라. 아무튼 댓글 몇 개만 더 읽고 이제 기아에서 왜 안 치는지 안 돼. 안 돼. 안 돼. 기아에서 왜 안 치는지 리리리리리리리리 안 돼. 이거 이제 팬 사인할 때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저 2013년 데뷔 다수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횟수의 팬사인회 세상에 있는 모든 머리띠를 써본 남자 못해서 하는 게 이렇게 뭐라는 거야 아 근데 저 좀 쳤습니다 그때 잘했어 갑자기 한다고 해서 막 놀라서 어머나 이거 아니 원래 하던 거를 그냥 잠깐 쉬었던 거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아이돌력 뿜뿜 이제 서른 하나의 아저씨가 되어가는 능글맞은 남자의 애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합니다 짝짝짝 박수라고 박수해 빨리 자 뭐 댓글 뭐 하나만 더 읽을까 정국의 가이드 한 개 들려달라고요? 저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가끔 뭐 들렀다 듣고 가요. 자 오늘 선곡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혔죠? 더 많은 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10대에 대한 궁금증도 더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타임 이즈 플라이 시간 계산 오늘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10D가 여러분들의 고민에 열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 솔직히 잘하죠? 내가 봐도 오늘 진행 매끄러웠던 것 같아. 슈치타를 통한 학습, 훈련. 좋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고민이 해결되면 댓글창으로 와! 하고 소리 질러주세요. 아, 와! 하고 소리 질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리 질렀어요. 역시 저는 꿀FM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꿀FM 난 너무 재밌어. 이거 작가 이거 글 쓰시는 작가님이 참 잘 쓴단 말이지. 저에 대한 이제 파악이 좀 되어 있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도 끄기 싫어요. 끄기 싫다고. 근데 너무
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으니까 소소하게. 자, 쉴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BTS 06.1 일상 그래프 지금까지 뒤에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쉽지였습니다. Yeah. 마지막으로 사람에 관련된 명곡이죠. August D의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미들 수고했어. 고맙다. 나는 좋은 사람 평가는 가지 각색 yeah, yeah. 그냥 나로 살아 yeah. 다들 살아가겠지 yeah. 다들 사랑하겠지 yeah. 다들 바래가겠지 yeah. Yeah, yeah. 미쳐가겠지 yeah. 사람들은 변하지 나도 변했듯이 세상살이 영원한 건 없었다 지나가는 happening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I'm so serious. I'm so serious. I'm so저기 끝에 뭐가 있을지도 특별한 삶 평범한 삶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뜻대로만 되지 않지 불편한 다들 감수하지 극적인 상황들의 반복은 삶을 지치게도 해 사람들이 그런 거지 없으면 있고 싶기도 있으면 없고 싶기도 누가 사람이지 동물이라 했나 내가 보기에는 후회의 동물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변하지 저도 변했듯이 세상살이 영원한 건 없었다 지나가는 해프닝 너의 평범함은 되려 나의 특별함 너의 특별함은 되려 나의 평범함 나의 평범함은 되려 너의 특별함 나의 특별함은 되려 너의 평범함 My